어떻게 가요? 어차피 한 곡 더 할 겁니다. 아직 집계 안 끝났어요. 집계 끝나려면 한 2, 3분 정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딱 맞는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 김양이 원래 트로트 가수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는 흑인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 곡을 전해드려볼까 하는데, 한국에서는 조영남 씨가 불렀던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Proud Mary라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 노래가 원래는 팝송이에요. 네, 티나 터너라는 가수가 부른 Proud Mary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1절은 팝송으로, 2절은 가요로 할까 하는데, 사실 갑자기 정해진 거라 제가 어쩌면 중간에 가사가 틀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안 틀린 척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메들리 중간에 CD가 잠깐 튀어가지고 한 8소절이 쭉 앞으로 그냥 쑥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던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양의 Proud Mary 전해드릴 텐데요. 아마 돌고 도는 이 부분 나오면 다들 아시는 부분이라서 신나게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는 Proud Mary 한 곡 더 전해드리고 김양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반세기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행사죠. 함양 물레방아골 축제 제57회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항로와의 고장으로 이제 전국을 넘어서 세계 속으로 쭉쭉 뻗어가는 우리 함양군을 대표하는 축제, 바로 제15회 함양 산삼 축제와 함께합니다. 제10회를 맞이하게 된 전국, 우리 지리산 전국 트로트 가요제, 이제 심사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점쳐주신 그 참가자가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그 상을 받게 될지 아니면 올해는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해준 14팀의 참가자들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참가자분들 전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